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 브리치다이기에서 옷 요 다육이들 멕시코 로즈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요 멕시코 로즈는 진짜 너무 좋아해서 흙이 좋다. 멕시코 로즈는 좋아해서 멕시코 로즈는 제가 정말 좀 많이 키우고 싶은 다육 중에 하나예요. 베리 종류 다육들을 워낙에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 베리베리 다육들 마른 잎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띄는 게 이렇게 가능하지 화분 안에 심겨져 있을 때는 이게 수월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프리즈다육에서 분갈이 해갖고 온 일본 라즈베리는 진짜 마른 잎을 제대로 못 띄고 분갈이를 했는데 분리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너무 마른 잎을 띄려고 애를 쓰면 다육들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요 베리 애기들의 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입장 끝 양쪽 그 라인을 타고서 약간 좀 투명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요 다육이들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른 잎에서도 그런 게 보이네 요 녀석은. 뭐야? 진짜 이 베리 애기들은 엄마한테 독립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멕시코 로즈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니까 자구를 많이 다른 베리들에서 많이 달아주는 것 같지 않고 또 자구 모양새가 다른 베리들은 진짜 엄마 얼굴 타고 넘어가려고 엄마 얼굴보다 더 크려고 막 엄청 막 그러거든요. 얘는 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 생각해 보면 목대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거는 베리 얼굴이 약간 그리고 환엽이 조금 더 많고 환엽스럽고 얘 뭐야 분리된 거 아니겠지? 얘를 뿌리가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뭉쳐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털게요. 너무 많이 털면 더 분리될까봐 무서워가지고. 자, 화분은 지금 어떤 화분을 쓸 거냐? 자, 이 화분은 우리 프리티다육에서 이번에 미료공방에서 새로 온 녀석인데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앉혀주면 환상이네. 와, 딱이네, 딱이야. 딱입니다. 제가 아주 촘촘한 깔망을 썼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 뭐시기요. 배수층을 안 하고 이 정도 먼저 깔아 놓고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뭐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방금. 아직 다육들이 좀 성장세에 있어서 목대도 연들연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런 애기들을 여러분들께서 만나서 이제 키우게 되잖아요. 이제 반려식물로 여러분들이 품목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서 보는 너무 예쁜 이 멕시코 로즈 물든 애기들, 그런 애기들만큼 키워내려고 하면 2년 정도 걸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 뜰채? 뜰채 엄마한테 있겠지? 장비가 부족한 장비로 지금 하다 보니 아이고 애기 방금 제가 애기 뺨을 한 대 때린 것 같은. 지금 안 그래도 뿌리가 되게 가늘가늘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애기를 지금 제가 지금 한 대 쳤어요. 자, 그러니까는 툭하면 이제 이제 그 아주 작은 틈만 줘도 핑계거리를 주면 이제 떨어져 버릴 요량인 거죠. 저기 지금 뿌리가 공기 뿌리 딱 생기기 좋은 그런 컨디션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연결은 되어 있어요. 연결은 되어 있는데. 너무 부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공기뿔이 탁 나는 그 컨디션. 다육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공감하실 거예요. 약간 목대가 살짝만 뜨면 이제 거기에서도 지금 다육이 얼굴에다 뭐 하는 거야 보고 계시면서 지금 답답해서 진짜 막 어우 막 저거를 쏙 왜 못 넣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럼 제가 저는 해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이를 제가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지금 혹시 여기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성공적으로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지금 해내신 조합원님이 계실 수도 있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어쨌건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이고 저도 사실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몇 번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그 원수한테 지역주택조합을 추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제 친구가 중개사인데 그 네이버에서 가방 이제 그 쇼핑몰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금 한참 오래됐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그냥 취미생활로 부업으로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물건 사야지, 업로드 해야지, 주문해야지, 택배에서 보내야지, 그거는 너무 힘들대. 그러면서 저한테 그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원수한테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그거를 뭐 그거 추천해준다고 했는데 자기는 그 네이버 쇼핑몰 추천한다. 원수한테 너무 힘들다고. 그 정도로 힘들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지만 안다 이런 거. 안 해봐서 몰랐잖아요. 그리고 다들 그런 데서 쇼핑몰이나 할까? 뭐 아동복이나 팔까? 혹은 뭐 여성복이나 나 옷 좋아하는데 여성복이나 팔까? 뭐 가방이나 팔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코 쉽지 않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자, 해봐야지 그 맛을 안다. 어떤 맛? 아 진짜 힘든 맛, 고된 맛. 돈 버는 맛은 고사하고. 멕시코 로즈 너무 예쁘죠? 요거 이 화분하고 완전 너무 잘 어울려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크리체다육에서 온 녀석 중에서 미니 벽원 원종 벽원에서 잔잔한 제가 이거 꽃이 폈을 때 너무 예뻤을 때 한 거 갖고 와가지고 완전 분갈이 했다가 꽃이 하나도 안 피고서는 그냥 제가 이제 그런 완전 다 꽃이 나져서 애들이 그냥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제는 그런 똑같은 그런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얘를 그냥 그대로 옮길 거고요. 뿌리 안 자를 거예요. 조금 더 화분이 컸으면 좋겠는데 이 화분 말고 원형 화분이 더 예쁘긴 하겠죠? 네. 조금만 잘라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나와. 궁뎅이 빼. 어떡하지?
여기다 탁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제 지고 나면 벽어 원도 보는 게, 볼 게, 화분을 좀 봐야 돼서 화분에 약간 좀 문양이 있는 애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화분을 선택을 했는데, 끝에 아주 살짝만 좀 띄어내고. 뭐야? 아, 뿌리를 그냥 건드리게 된 거죠, 지금. 그냥 그대로. 제가 진짜 되게 후회했거든요. 아, 여기 안 들어갔어. 들어가야 돼. 되게 후회를 해가지고, 아, 이제 그런 식의 분갈이는 얘네들한테는 하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뿌리가 진짜 연들연들해가지고, 화분에 걸쳐져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좀큰 화분을 좀더큰 화분에다가 해야 되나? 아, 여기서 베베 꼬여 있다. 이 목대들이. 에이 몰라. 에이 모르겠다. 그래도 흙은 좀 보충을 해줘야 되고, 요런 애들은 이제 신경 쓸때 어떻게 해야 돼? 영양에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뭐 영양제 관수를 저면으로 좀 해준다던가 하면 좋겠죠. 근데 안 돼요, 그렇게. 애들이 다른 데랑 다른 애들하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얘만 뭐 이런 거안 됩니다. 어떡하지? 이제 저 바람처럼 애들이 빙빙 돌았어, 목대가. 좀 죽은 가지들도 있네요. 어떡해. 쇼벨이 쏟아져서 제 앞치마로. 그래서 저 앞치마를 꼭 하고 분갈이를 해요. 하도 쏟아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제가 방금 숟가락 갖고 쑤시쑤시 했잖아요. 그 뿌리를 또 이제 좀 다치게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좀더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약간 바람머리처럼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서 약간 조금 이제 자유롭게 이제 좀 크고 늘어지고 하겠죠? 아, 안 늘어지면 좋겠지만. 원종 벽어언, 미니 벽어언. 얘가 꽃이 잔잔하게 펴서 예뻐요. 모양이 흐트러져서 조금 좀 별로긴 하다. 근데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다시 자리를 좀 잡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꽃을 이제 펴야 되기 때문에 꽃피라고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해봤어요. 예전에 진짜 한번 경험에
꽃피어 있는 애를 분갈이를 한번 했다가 꽃이 금방 사그라들어갖고 그리고서는 저 진짜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않게 그렇지 않게 한번 키워보려고 그대로 뿌리 정리 안 하고 그냥 분갈이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원종 병원과 멕시코 로즈 분갈이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